그러면 2번. 2번. 2번도 사, 근데 2번을 바꿔보자, 그러면. 아니, 아니, 그거부터 마스크를 올려놓고 내 위치에 딱 지정 누르는 거. 번호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팅 해놨죠?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4개 다, 뭐 비슷하지만 틀리잖아. 내가 저, 아, 그러니까. 쭉 올려놓다가. 내가 지금 1번이 5,000원 돼 있잖아. 2번을 내가 6,000원하고 3번을 7,000원 맞출게. 아니, 아니. 그 세팅하는 거 말고, 여기마다 틀리니까 내가 마스크를 올려놓고 그 위치에서 세팅을 하는 거지. 1번, 2번, 네? 3번. 여기서 쓸 거 아니야? 아, 지금은, 그거는 아, 나중에 일단 한번 바꿔보고, 바꿔보고. 아, 그거를 알려줘도 맞는 것 같아. 아, 그러네. 고객이 진짜 쓸 거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가면 높이가 솔직히 알잖아. 여기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아, 그걸로 세팅하면 되네. 예, 예. 2번을 한, 한 3,000? 아니지. 아니, 아니, 6,000, 6,000. 6,000, 6,000 해보자, 6,000. 6,060 하고, 3번은 7,000, 7,000 하고. 4번은 7,000 하고, 8번은 8,000 하고, 4번은 8,000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뭐야? 아, 7,000까지밖에 안 되게끔 돼 있네, 세팅이. 아니요, 법 표정하면 돼. 6,000, 7,000, 7,000, 7,000, 7,500이 마스터가? 8,000이지. 이거 구매다 거? 8,000이다, 8,000. 이게 출구로 해서. 아, 8, 7,000. 8,000짜리야. 8,000짜리네요. 네. 그럼 맞네. 그러면은, 7,000, 7,069까지 되네. 이게 이제 맥시멈을 잡아놓은 거야, 7,069로. 이게 맥시멈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머나? 아, 세팅할 수 있어. 여기 보면은 맥시멈 잡아놨어. 여기 7,700을 잡아놨고, 7,700을 잡아놨어. 7,700까지만 가게끔 잡아놓은 거야. 이게 8m 잖아. 그럼 마지막 30cm는 이걸 누르고 올려야 돼. 이게 끝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7,700까지만 잡아놓은 거야. 세팅이 안 되네? 그 세팅이 안 되지, 그럼, 당연히. 네. 어. 그 이상은 안 되지. 그러면은, 아까 내가 봐봐라. 지금 4번은 지금 최대로 했거든. 7,700까지. 7,700까지. 7,700 이상 안 돼. 지금 7,700. 4번은 7,700 하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아까 해봤고, 2번. 2번 6,600이지? 여기서 엔터 누르고, 올리면, 6,060에서 딱 쓰는 거지. 오, 딱. 그 다음에, 3번, 엔터. 그럼 7,000에 쓰겠지. 부드럽게 딱 가선다. 어, 똑똑하다. 그 다음에, 4번, 공장되네. 엔터. 파이프 다니는 거 아니죠? 딱, 7,000, 7,000 딱 갔으네. 여기서 올리려면은 이거 더 올리고 올리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돼요? 이거 리미터가 걸렸잖아, 지금. 어. 7,000에서. 어. 누르고, 올리면. 잠깐만. 올리면? 더 올라가지. 8,000까지 딱 올라가. 높게 나와? 어, 8,000, 8,000. 아, 조금 안 맞다, 6mm. 6mm면 뭐 이만큼 차이니까. 어. 완전 그냥. 배로드가 왜 2,800이 되겠지?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세팅 가능하지. 세팅 가능하지. 어. 근데 로드가 왜 2,800으로 나오지? 2,800이 너무 안 되는데? 0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 아, 이게 끝에까지 올라가서 아. 부하를 받아서 그래. 유압이 부하를 받으면 이게 압력이 올라가. 야, 압력이 받아서 그래.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네? 아니야, 이거 맞출 수는 있어. 이게 원래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370 나오잖아? 좀 가만히 놔두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안 떨어지네? 왜냐면 이게 압력이 좀 빠질 수 있거든. 아까 용 나왔잖아, 근데. 내렸을 때. 아, 그러면 설정을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내렸을 때는 압력이 아예 없어서. 원래 이게, 이 무게를 측정할 때는 프라이머리 실린더에서만 작동해야 돼. 프라이머리 실린더 넘어가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를 측정할 때 떠가지고, 아. 원래 50cm만 떠서 그 무게를 측정하는 거야. 그 범위를 뭐 벗어나가서 측정하면 안 돼. 모든 중량이 다르다. 왜냐면 이게 실린더가 이게 사이즈가 또 틀려지면 무게가 또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측정해야 돼. 네. 원래 물건 뜨고 한 5cm 뜨고 그 사이에 측정하는 거야. 또 4개 한번 맞춰보자.